그럼 민주당은 어떤 의견일까요? 최혜병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 등 제3자에게 주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민주당은 일단은 거부하는 분위기입니다. 시간을 늦추기 위해 본질을 흐리고 있다면서 다음 주 본회의에서 기존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건데 일각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법원장에게 특검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담은 최혜병 특검법을 새롭게 발의하겠다고 하자 민주당은 바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라든가 다 야당이 추천을 했고 그렇게 이행이 됐습니다. 시간을 늦추거나. 본질을 흐리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이나 그 배우자 정도의 통화 기록만 확보해도 다 풀릴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추천권자 갖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본질을 흐리는 거다. 일각에서는 진일보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되 이태원 특별법 때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후에라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최혜병 특검법을 고리로 국민의힘 내부 의견이 노출되는 건 역시 민주당으로선 나쁠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